도파민을 갖다가 고용량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하루에 3번 약을 주더라도 점심 때 약 까먹고 안 먹어도 어우나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침 약 먹고 점심 약 먹을 때쯤 되면은 30분 전에 다시 손이 좀 떨리는 것 같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 같고 뻣뻣해지는 듯한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또 약효가 소진되는 것 이외에도 약 기운이 올라오면은 갑자기 너무 과하게 못 움직이던 사람이 춤추듯이 몸을 막 이렇게 꼬면서 막 이렇게 흔들거리는 이상 운동 항진증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 구로병원 신경과의 파킨슨병 보고 있는 고성범입니다. 치료는 뭐 대표적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 약물 치료, 두 번째 수술적인 방법, 세 번째는 약물과 수술 이외의 다른 방법 생각해 보는 건데요. 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약은 내 몸에 남아있는 도파민 공장들을 갖다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남아있는 도파민 시스템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을 좀 좋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도파민과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도파민 작용제 혹은 효연제로 불려지는 그런 약물들을 사용해가지고 증상을 극복시켜주는 게 하나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건데 실제로는 도파민은 먹는 약으로나 주사를 맞아가지고 뇌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레보도파라고 하는 성분의 약을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도파민이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전시켜주는데 도움을 얻게 되는 이 세 가지 계통의 약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약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적인 방법은 뇌의 심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뇌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과 연결되어지는 신경 회로에다가 전극을 삽입해서 전기 자극을 주게 돼서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겁니다. 약물치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약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약물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는 떨림이 너무 심한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뇌 심부 자극술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약물치료도 어떠한 수술적인 방법도 그리고 비약물, 비수술적인 방법도 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약물 치료나 이런 임상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킨슨병을 오랫동안 앓다 보면 약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이 생기니까 그 합병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파민성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요. 팔다리 움직이는 건 좀 빠르게도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장 움직임은 떨어뜨려요. 소화 불력, 또 심한 경우에는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다는 얘기 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소화관 계통의 촉진제를 갖다 사용하는데 그 계통의 약들이 대부분 도파민 작용을 방해할 수가 있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선택해서 같이 사용하고 약도 저용량부터 천천히 올려야 됩니다. 환자분들 약 먹고 소화 안 돼서 토하고 몇 번 그러면은 그 약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옵션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약이 도파민이기 때문에 결국은 먹게 될 수밖에 없는데 긴 병이니까 한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가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갖다가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도파민을 갖다가 고용량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하루에 세 번 약을 주더라도 점심 때 약 까먹고 안 먹어도 어우나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침 약 먹고 점심 약 먹을 때쯤 되면은 30분 전에 다시 손이 좀 떨리는 것 같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 같고 뻣뻣해지는 듯한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운동의 동요 현상 혹은 약효의 소진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먹고 있는 도파민 제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물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수술적인 방법을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약효가 소진되는 것 이외에도 약 기운이 올라오면은 갑자기 너무 과하게 못 움직이던 사람이 춤추듯이 몸을 막 이렇게 꼬면서 막 이렇게 흔들거리는 이상 운동 항진증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그쪽을 조절하는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요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지컬한 배려뿐만이 아니고 모른 척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배려가 될 것 같아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처음에 진단받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시거나 걱정하시는 거는 정보가 너무 홍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러면 안 좋은 환자분들의 정보를 많이 얻게 돼요.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가 더 눈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처음 파킨슨병입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은 제 앞에서 그냥 엉엉 우시는 분도 많아요.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병의 경과는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한데 처음부터 완전히
암의 말기 환자가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것처럼 진단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아주 어떻게 심하게 제가 얘기할 때는 본인이 영화성의 주인공 아닌데 왜 영화성의 주인공처럼, 비극의 주인공인처럼 행동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로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이 병을 갖다가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